부채 썰기. 무 몇 개나 하는 거예요? 16개인데 10개로 썰을 될 것 같아요. 10개? 과일 갈은 거 넣고 밥 갈은 거 넣고 좀 무 갈은 거. 그다음에 아 무도 같이 갈으라고? 아 무 갈은 거 넣고 이게 우리 한 10개 정도 넣은 건가 엄마? 무? 큰 거? 아까 배추 다 두 박스 16개 무 한 박스인데 그 중에 한 8개 넣은 거죠? 8개? 무 9개 정도. 멸치 액젓? 멸치 액젓? 까나리 액젓? 한 컵씩? 그 다음에 양파 액기스 한 컵 정도? 그 다음에 마늘이 한 통마늘 한 20개? 통마늘 20개가 뭐야 엄마 한 40개는 된 것 같은데 그래? 통마늘 크게 한 두 컵 정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밥 두 컵 들어갔고 그 다음에 생강 한 컵 정도 그 다음에 파 엄청 많이 그 다음에 고춧가루로 한 2kg 얼마 몇 컵 정도 컵으로 치면은 컵으로 한 8컵? 그렇지. 8컵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엄청 줘요 이렇게 안 절었으니 아니 근데 어떻게 10시간 이상 절였는데 이렇게 안 절었지? 소금이 적었지 응? 배추가 너무 꽉 찼어 그래? 오 맛있겠다 소금이 맛있어 소금만 더 넣으면 맛있어 소금 안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싱거워? 젓갈 넣으면 안 돼? 이게 안 절어서 그래 젓갈 넣으면 안 돼? 물 많이 생겨? 맛있다 이게 만약에 이렇게 묻히면 틀려 그리고 오래 먹으면 허해져 이게 진짜 태양초라 이렇게 색깔이 이쁜 거야? 하나 둘 셋 넷 통에 깍두기 한 통에 양념. 속이 남고 이건 이따가 겉절이 할 이파리 모아서 김치찌개 해 먹으려고 따로 이파리만 따로 잘라놓고 완전 부자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주얼이 아주 짱입니다 며칠 이렇게 엄마 하루 정도 걸어야지 나도? 내일 정도 내일 정도에 넣어? 오케이 맛있겠다 속을 좀 중간하게 해놨어 왜? 더 짜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덜 절어서? 그래 그러니까 간간 아 간간 더 짜게? 배추가 너무 좋아서 배추가 너무 싱싱해서 그래? 아니 콩이 이게 꽉 차니까 아 그 사이사이 소금이 들어가는 안 들어가는 거지? 오늘 많이 뿌려 이제는 거지